안녕하세요.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애슐리님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네. 투샷으로 나눈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늘 사실 사무실에서 뵙고 있지만 영상으로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이유가 있죠. 있습니다. 바로 4월 11일 연방정부에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관련 세 가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다운페이를 20%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인데요. 맞습니다. 사실 저도 그랬고, 애슐리니도 그랬고, 그죠? 이 생애 첫 구매를 하셨을 때, 목돈이라고 그러죠? 다운페이먼트가 구매 가격의 20%가 없었잖아요. 맞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20%를 안 했기 때문에, 이 랜더, 은행에게 모기지 보험이라는 거를 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% 이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들어야 되는 게 모기지 보험이죠. 네. 그래서 그 이제 하이 레이시오 또는 뭐 인슈어드 모기지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다른 분들 구매가의 20% 이상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은 모기지 페이먼트 계산할 때 30년 상환 기간. 네, 그게 가능하시죠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영어로 amortization period라고 30년 기준으로 계산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. 있었는데 네. 20% 목돈이 20% 이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직 법으로 25년만 가능했죠. 맞아요. 네. 이게 근데 전격 발표되면서 금년 8월 1일부터 네, 8월 1일부터는 30년 상환도 가능하게 됐습니다. 네, 동일하게 네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법안을 보게 되면 좀 조건이 달라붙는데 일반 리세일은 아니더라고요. 안타깝게도. 네, 해당 사항이 없고 newly built home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죠. 맞습니다. 이게 연방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역시 연방정부는 아시다시피 GST를 걷죠. 네.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경을 제가 또 분석해봤는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뭐 거주했던 비교적 새 집이라도 사실 GST를 내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새 집들이라고 표현하는 newly built는 GST를 다 내십니다. GST는 동일하게 볼펜이건 핸드폰이건 집이건 다 5%죠. 그래서 5%를 걷게 되는 그런 집들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죠. 네, 여기서 잠깐 저희가 한 가지 또 TMI 리얼터들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, 모기지 대출을 받으실 때 상환 기간을 25년이건 30년이건 한번 설정을 하면 상환을 할 때까지 이 한 은행과 같이 가야 되느냐? 아니죠. 네, 저희가 많이 그런 질문을 듣죠. 네. 특히 이제 생애 첫 구매자 분들은 처음이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25년이냐 30년이냐 이렇게 늘어난 거 이번에요. 이거는 계산할 때만 쓰는 사실 그렇죠. 상환해서 월 페이먼트를 계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죠. 그럼 그런 대출해주는 은행과의 어떤 계약 기간을 뭐라고 그러느냐? 텀이라고 부르죠, 바로. 맞습니다. 그래서 보통 뭐 3년 고정 들어보셨죠? 뭐 5년 뭐 변동, 2년 고정 이 연수가 그 은행하고 묶여있는 어떤 계약 기간입니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5년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5년간은 한 은행과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아, 네, 불상사죠. 오랫동안 변동이었으니까. 네.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으니까. 네. 네, 그렇습니다. 이 효과로 어떤 걸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첫 번째로는요, 이 상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. 맞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집을 뭐 예를 들어서 60만 불 때 보고 계셨던 분이 또 70만 불 때까지는 보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, 이 상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월 페이먼트가 줄어듭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60만 불짜리 보고 계셨던 분들이 월 페이먼트가 얼마였는데 줄어드는 효과, 한마디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환영하는 정책이죠. 네, 두 번째 정책이 또 바뀌었죠. 네, 두 번째 정책은 바로 이 HBP 홈 바이어스 플랜에 대한 내용입니다. 맞습니다. 이게 HBP 홈 바이어스 플랜을 이용해서 생애 첫 구매자들이 이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을 이용해서 소득세를 좀 이연하는 효과가 있었죠. 네, 맞습니다. 이 기존 3만 5천 불을 인출하실 수 있는 이 한도가 6만 불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부부 합산 12만 불이 되는 와우. 거죠. 네, 그래서 그런 룸이 있다면 잘 활용을 해서 자기 소득은 줄이고 그렇죠. 저도 썼는데요. 저도 썼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자기 소득을 좀 줄여서 뭐 소득세를 이연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 은행은 또 그대로 소득세를 줄이기 전 그죠? RRSP 사기 전 그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또 대출은 잘 받을 수 있고 네.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인데 이게 전격 6만 불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. 이 두 번째 혜택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?
네, 이 두 번째 혜택은 첫 번째 혜택보다 더 일찍인 4월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. 네, 4월 16일이 중요한 이유가 이 페드럴이죠. 연방정부의 어떤 버젯 예산안이 발표가 있을 예정이 있어서 이날 전격 효력을 보인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6만 불씩 RRSP를 사실 수 있다는 거, 생애 첫 구매자들 혜택이 전폭적으로 늘어났고요. 마지막으로 이 또 HBP, Home Buyer's Plan과 관련된 그렇죠? 네, 혜택이죠. RRSP에서 인출을 하셨으면 인출하신 금액을 주택 구입에 쓰시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이 RRSP 계좌에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요. 맞아요. 이 기간이 이 인출하시고 나서 2년 후부터 상환을 하시기 시작하면 됐었어요, 기존에는. 맞습니다. 네, 근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이 5년 후로 또 늘어났죠. 전격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또 생활비에 부담 확 줄여지는. 그래서 저도 또 개인적으로 또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네.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. 맞습니다.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약간 일시적인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는 사람의 한해서라고 하니까 네. 더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하신 것 좀 더 좀 보태드리자면 이게 또 저희가 또 TMI 리얼터이니까요. 네. 아까 HBP, Home Buyer's Plan, RRSP를 이제 6만 불이 됐죠. 6만 불씩 사서 실제 그 돈이 있어야 되겠죠. 구매가에 얹게 되는, 그치? 자기 다운 페이먼트로 쓰라는 그런 의도잖아요. 네. 또 인출할 수 있는 또 기간도 있잖아요, 사실은요. 맞아요. 네, 이게 RRSP 샀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자기 다운 페이먼트를 써야지 이게 아니고 90일이죠. 네. 그래서 미리 집 사기 전부터 RRSP를 좀 사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네. 네, 주택을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야 나중에 잔금 치르는 날 되어서 좀 당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전격 발표된 캐나다 연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, 생애 첫 구매자 혜택 세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뿌듯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투자자분들도 사실 되게 중요하지만 생애 첫 구매자들, 저희도 다 한 번씩은 겪었지만 도움이 필요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발표가 나서 정말 반갑고 환영하는 바입니다.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는 네. 이런 생애 첫 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안들이 이번에 쏟아졌죠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이 법안들을 모아 정리해서 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